두 가지 얼굴을 연기하시게 된 소감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. 오마리아가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인데요. 제가 그 오마리아를 맡게 되고 또 연기를 하면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아, 이 여자는 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연기를 할 때가 많아요.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는 화장을 제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스모키 화장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드라마다 보니까 시간적인 그 여유가 별로 없어서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머리를 써서 나름 한 게 이제 가발을 준비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들이 좀 가장 뭐 고생스럽다면 고생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